네, 이번 시간에는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텐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신통남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신통남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귀가 솔깃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공간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공간들이 있나요? 네, 저희 재단은 크게 두 공간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직원들이 연구와 각종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그 연구동이 있고요. 그 저희 직원들이 있는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2실, 2팀, 그리고 기타 센터들이 있고요. 건너가시면 저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계신 여기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개 공간인 행복동이고요. 서 계신 여기가 성평등 작은 도서관이고요. 조금 더 여성과 가족에 특화된 책들을 구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행복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고 사용하시고 싶은 생각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거나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구 여성가족재단에는 많은 부서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통남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 현장에 나와서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신통남 프로젝트 참여해보신 소감은 어떤가요? 직장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장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가정에 좀 충실하게 되고 좋은 아빠로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아이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은데 또 그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아들과 또 아내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평소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그냥 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내한테 조금 더 잘하고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지역 남성들을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워킹데디 가족사랑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통남 프로젝트. 2016년부터 연 1회, 30명이 5회기 활동으로 시작했는데요. 2017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총 150여 명의 신통남을 배출한 대구시의 대표적인 남성 시민교육 브랜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근대기 대구 여성들의 삶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대구 여성탐방로 눈썹길과 반지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길을 걸으면서 근대기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쌓아보는 반지길 투어, 2030 청년 여성을 위한 포럼 운영을 통해 초청 인사 특강을 펼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는 청바지 포럼, 대구에 숨어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재능기부자와 수요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프로보노 스테이션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더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대구의 많은 남성분들 잘 만나봤는데요. 이 앞으로도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좀 더 나은 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